특강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 2 24, 2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뭐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뭐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만한 게 없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락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핑크색이야. 첫 번째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메인이야, 메인. 그리고 이 메인과 관련된 설명이 쭉 펼쳐지고 있고, 이 메인에 대한 내용과 어떤 좀 대립적인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쳤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문장 넣기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다. 뭐 주제문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메인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도가 발달함에 따라, 그 19세기 동안 미국에서 철도가 발달함에 따라, 그들은 바로 그 철도야, 철도. 철도는 제공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첫 번째 그 수단, 어떤 수단이냐? 수송수단, 첫 번째 수송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은, 그 수송수단은 주로 저항력이 있었습니다. 뭐에? 나쁜 날씨의 어떤 영향에 저항력이 있었다. 그리고 또뭐할수 있었다?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연중 내내. 자, 이게 무슨 말이지? 나쁜 날씨의 영향에 저항력이 있다라는 거는 나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쁜 날씨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연중 내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수송수단이었다는 거지. 뭐가 그렇다는 거야? 바로 철도가 그렇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주제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 그래서 그 국가의 철도망의 발달은 언제부터? 1840년부터 그리고 1900, 1890년대까지 그 철도망의 발달은 가져왔습니다. 자, 뭐를 가져왔겠니? 믿을 만한 이동, 그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가져왔습니다. 자, 뭐를 통해? 그 전국을 통해서. 자, 뭐와 더불어? 아주 훨씬 더 적은 계절적 영향력과 함께, 뭐보다는 바로 다른 존재하는 형태의 어떤 수송 형태에 일어났던 것보다는, 그런데 이 all of which는 which는 이 다른 형태, 존재하는 형태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모든 다른 형태들은 아주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뭐에? 그 날씨의 변덕스러움에 상당히 시달렸던 그러한 다른 존재하는 어떤 수송 형태에 일어났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어떤 계절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그 국가 전역에 사람과 상품에 어떤 믿을 만한 이동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바로 이런 뜻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이제 수송하거나 이동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철도를 제외하고 그 당시 존재했던 다른 형태의 수송 시스템은 어땠다? 날씨 영향 받았다 이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철도는 지금 가능하게 합니다. 오형식이네. 농부들이 get their harvest crop. 그들의 수확된 작물을 시장에 내어놓게 해줍니다. 어떤 문제로? 단 며칠의 문제로. 이 얘기는 단 며칠 만에 시장에 그들의 수확된 작물들을 내어놓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뭐, whether they were, 그들이 7월에 실어지든 또는 보내어지든 또는 1월에 보내어지든지 간에, 뭐, 7월이든 1월이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 상품이나 또는 사람의 이동을 이제 보장해줬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대립적인 내용으로 이제 그 이전, 철도 이전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prior to. 바로 철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어떤 것의 수송은 could not be accomplished. 성취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해 여러 달 동안에는 성취되어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년 내내 이런 상품이나 사람들의 수송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어떤 상품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다른 형태는 극도로 느렸습니다. 속도도 느렸대.
기차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apt to be halted. 바로 멈추기 쉬웠습니다. 며칠, 그리고 몇주 동안. 뭐에 의해? 바로 어떤 상황에 의해. 뭐와 같은 상황이냐? 바로 저수위. 아마 배를 가지고 이동할 때는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 있을 때잖아. 그래서 저수위, 아니면 진흙탕 길, 그리고 뭐 폭풍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의해 며칠 그리고 몇주 동안 그렇게 멈춰지기도 쉬웠다는 거야. 바로 철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수송 시스템에서는 그랬다는 거지. 그런데 대조적으로, except in extreme weather condition, 아주 극한의 날씨 어떤 상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차들은 어땠다? Could be counted on, 신뢰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하도록? 그들의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립적인 얘기가 나온다. Even today. 자, 이게 왜 even today지? 심지어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그러면 심지어 오늘날에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 그지? 그런 오늘날에도 철도 이외에 어떤 수송 시스템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에도 어떤 안개, 아주 폭우, 그리고 폭설, 그리고 빙판길이 막습니다. 상업적인 항공기의 어떤 활동을 막습니다. 비행기도 1년 용인 중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리고 어떤 차량 교통도 늦춥니다. 종종 뭐 하면서? 수많은 사고들을 야기시키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차량이라든지 비행기든지 뭐 아니 요즘에는 다른 수단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잖아 이럴 수 있을까봐 얘기하는 얘기지. 심지어 오늘날에도 옛날보다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철도를 제외한 다른 수송 기관들은 어떤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지. 그런데 다시 딱 나오자니 하지만 기차는 continue to operate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은 마무리가 되는데, 거의 뭐 빈칸 나오면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뭐 간단한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지난 150년에 걸쳐서, with ever newer technologies, 이제 완전히 더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그 철도가 어떻게 됐다? 철도는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뭐 하려고? 그들의 날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대. 사실 철도가 다른 수송 시스템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날씨에 거의 영향을 안 받는데 약간은 받았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거야. 그 아래쪽은 무슨 얘기겠니?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케이블을 매장했습니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선을 이용합니다. 뭐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해. 뭐 하기 위해서지? 바로 주요한 손실들, 어떤 눈폭풍, 그리고 어는 듯한 비, 그러니까 너무 차가워서 땅에 닿자마자 얼어버리는 그런 비가 한때 야기시켰던 그런 주요한 손실, 어디에? 그들의 노출된 그 유선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야기시켰던 그러한 주요한 손실들을 뭐? 그러한 손실을 겪기 위해서겠니? 아니지, 피하기 위해서겠지. 그래서 얘는 avoid가 답이 된다라고 하겠다. 그래서 e가 답이었지. 잘못 쓰이는 어휘는. 자, 그리고 그들은 built snowsheds 밑에 나와 있지. 눈사태 방지 설비를 건설했습니다. 산악 지역에. 그런데 그곳에서는 바로 여기는 산악 지역 밑에 붙는 거다. 아주 과다한 폭설이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폭설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런 산악 지역에 눈사태 방지 설비를 또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설치했습니다. 가스를 통해서 이제 불이 붙는 그러한 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 그들의 their switches. 자, 여기서는 스위치가 뭘 가리키냐면 선로 변환기다. 선로 변환기. 그 철도의 선로를 변환시키는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선로 변환기가 keep A from B지. 어느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스로 연료가 공급되는 난방기도 설치했다는 거야. 그리고 더 크고 그리고 더 강한 다리가 have reduced 많은 홍수와 관련된 문제도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철도. Weatherproof means니까 이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로 전천후 운송수단이 철도. 얘가 제목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문맥상 나말은 아까 얘기했지. 바로 이 suffer이 아니라 avoid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변형 문제 한번더 점검을 하면 이제 변형 문제 충분히 이제 빈칸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올 수 있는 게요 부분, that 이하 부분, 요런 부분들이 이제 빈칸에 괜찮다고 하겠고. 그리고 뭐 요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 기차는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할 것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빈칸 대비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 넣기 같은 경우, 문장 넣기 이렇게 by contrast 이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even today 이런 문장, 이런 문장들, 아마 이두 문장을 이용해서 문장 넣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4, 2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